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군면제도 한층 가까워진 듯한데요. 12월 16일 아시안올림픽 평의회 총회를 통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2018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2,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플래시로얄, 펜타스톰, PS2018 등이 대회 종목으로 선정되었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당시 한국은 스타크래프트2로 은메달 1개, 리그 오브 레전드로 은메달 1개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리필 자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군 대체 복무가 가능해지는데요. 병역 혜택은 4주 동안 군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예술, 체육요원으로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확실히 경력이 완전히 단절되는 군 복무보다는 더 낫다고 평가되는 시스템인데요. 아직까지 2022년에 실시되는 e스포츠의 세부 종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지도를 자랑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확실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 시점 e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로 뽑히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군 복무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금메달과 군 혜택이 초미의 관심인 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2022년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